보면은 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전기전자는 일단은 기관 쪽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운수장비 쪽 역시 운수장비는 오히려 개인 투자 여러분 산 그런 흐름이라서 일단은 눈에 확 띄는 것은 전기전자 쪽의 매매 동향이었어요. 예. 오히려 개인 분들이 전기전자, 좀 파시네요. 네, 이게 세네요. 그들이.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팔았다가 네. 장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아. 특히 지수가 3200포인트를 앞두고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네. 돌파를 결국 한 부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쵸. 거의 그거랑 삼성전자가 옆으로 가까이. 횡보하다가 네. 보면 2시 넘어서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갔거든요. 이 흐름,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대체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부합권 출발을 하다가 뭐 하락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요인들은 결국은 부양책, 그다음에 최근 많이 올라갔던 거, 뭐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엮었다. 근데 일단 뭐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버니 샌더스 그 의원이 네. 예, 지금 현재 상원 예산위원장이거든요. 예산. 여기에서 이제 조정권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50대 50으로 과반수만 넘어도 이제 통과가 가능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왜 올랐니? 한마디 물어보면 기대 심리가 좀더 확산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기대? 부양책에 대한 바이든의 기대. 기대,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1.9조 달러의 흐름이 이거 참 그렇죠. 근데 제가 샌더슨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성장보다는 좀 분배 쪽으로 분배 가는 쪽으로 건데, 가는 쪽인데 왜 이게 더 기대감으로 가는지 민주당이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은 그런 건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네. 달러를 발표를 했어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하원은 일단 통과 가능하죠. 그쵸. 지난번에 2조 달러 관련된 통과를 시켰으니까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이게 예산 포함되게 60석 이상 받아야 돼요. 과반수가 아니라. 그러면 그쵸. 당연시 공화당의 반대가 있겠죠. 이제 협조가 네, 있어야 이제 통과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안 문제를 계속 빼라. 뭐이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그 최근에 9천억 달러 부양책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벌써 또 1조 9조 달러?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인 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상원에서 예산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누가 이제 위원장이 되냐, 이 문제가 좀 걸렸었는데, 일단은 조지아주 선거가 이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냐면,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네. 그렇게 되면, 과반수, 50대 50. 이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이 승리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들, 이게 재무장관, 국무장관 전부 다, 네. 모든 사람들은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통과 높죠? 다 통과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소수 정당에서 다수 정당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예산위의 경력이 많은 사람 샌더스 의원 그 양반이 그래서 의장으로 올라선 거예요. 13일 날. 이제 올라서게 되면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분배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1조 9조 달러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걸리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조정권을 발표를 하면서 50대 50으로 주말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외로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그 CNBC를 비롯해서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컨테이너 구하는 거. 컨테이너를 구하는 거요? 컨테이너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게 왜 컨테이너를 부족하죠? 예. 구할 수가 없어요. 수출하고 싶어도.
왜요? 너무 많은 물량들이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운임료, 운임료 같은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게 한 260% 정도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서해안,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으로 가는 게 한 150% 정도 올랐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당연히 잘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건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예, 그런 것 같은데. 뭐 예. 과거에 지난 작년에도 네.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도 올라가고 있었던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입 수요 증가한 부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수출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물론 이제 대형주들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항공업종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승객 말고 이제 저쪽 화물 운송기 쪽으로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도 네.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말에 나왔던 내용. 우리 여행. 얼마 전에 그 10분 만에 100억 매출 나온 거 있죠? 인터 XX가 거기서 이제 그런 네, 식이에요. 그러니까 했죠, 예. 사람들이 정말 이제 다 지친 거죠. 어떻게든 이제 여행을 그러면 이제 코로나 풀리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관련된 기업들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위축이 되긴 했지만 이제 향후에 보면 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쭉쭉쭉 올라갔고 네네.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줬고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 자체에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시아 쪽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도 한 0.8% 정도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는 대형주들이에요. 주류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전자 뭐 이런 쪽들이고 테마적으로 보면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네네. 이제 그쪽이 이제 좀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홍콩 항셍 지수가 2% 넘게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고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들어 계속 좀 옆으로 횡보했죠. 못 올라갔었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SK하이닉스가 영 힘을 못 쳤던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예. 있는 네. 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